반갑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이 작업하신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살짝만 바꿔서 한번 분위기를 잡아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도서관이니까는 요 레이어를 다 유지한 채로 색감하고 이런 것들만 살짝 바꿔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배경이 너무 뿌연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우리 건물이 압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투명도를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좀 현실감 있게, 그쵸? 스케일감도 약간 큰것 같은데, 살짝 지워서 우리 건물 라인을 많이 안 가리는 방향으로 살짝만 이렇게 보일게요. 약간 휜것 같은데, 이 정도만. 자, 주변만 투명도만 바꿔줬는데 그림 분위기가 또확 바뀌어버렸죠. 그죠?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꼭 안개 낀 것처럼 보였는데,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정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가지고 배경을 그렇게 많이 안 날리셔도 돼요. 꼭 날리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에듈로 날리신다면 살짝만 87% 이것도 좀 뿌옇다. 그냥 100% 주시고 콘트라스트를 팍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 그렇다 싶으면은 레이어 마스크 씌워가지고 큰 브러쉬로 있잖아요. 산 끝부분만 살짝 지워줘도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 50%도 많다. 확 죽여서 산 끝부분만 살짝 이 정도만 지워줘도 분위기가 예, 달라지죠. 그리고 또 시야가 확 트이고 이 상태에서 좀더 내려도 될것 같은데 무브툴로 바뀌어야지 움직이죠. 더 내려도 이 매스 라인이 딱 사는 그 시점까지만 내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 부분은 이거 픽스 레이시오 돼 있구나. 잘라서 하늘 끌어올리고 따로 하늘 안 넣을게요. 이 하늘 깨끗한 하늘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잘리는 부분인가? 요, 아, 뒷 건물이 있구나. 자, 요거는 라소 툴로 패드 값한8 정도 주고 중간쯤 잘라서 뚝 당겨오면은 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HT 약간 돌려주면 요 언덕배기가 그대로 표현이 되겠죠.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될것 같아요. 요 배경. 배경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나무도 잘 넣으신 것 같은데 이 나무를 생각하자면은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지금 거리감이 안 느껴져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한번 나무로 여러분들 스케일감 잡으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나무는 워낙 그 수종도 다양하고 높낮이도 다 다양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쵸. 이게 앞에 스케일이 맞는지, 뒤에, 물론 말이 되죠. 뒤에 나무는 훨씬 큰 거고, 앞에 나무는 엄청 작은 나무라 가지고 이렇게 보인다라고 표현하면 되긴 되는데, 자, 그럴 때 해결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일단 먼저 하나, 한두 명 세워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더 좋아요. 자신 없으시면은 흰색 사람 있잖아요. 흰색 사람을 한명딱 얹어놓고 하면 분위기도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자, 사람 아무나 가져와가지고, 이런 사람. 보자. 여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은 잘 없네. 그냥 이 사람들 넣을게요. 넣고, 맨 위에 올려가지고, 화이트로 쫙 날려서. 자, 이 사람 스케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창 옆에 사람을 일단 세워보세요. 컨트롤 T로. 자, 이창 앞에, 우리 도면 보면 이 창, 그 높이가 나오잖아요. 뭐 1500이든 1700이든 보통 2000이지 않나요? 그죠? 2000 기준으로 봤을 때딱이 사람들 키가 한 170, 165?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사이즈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 심었습니다. 2700이에요. 죄송합니다. 많이 높네. 이 사람들 보면 키가 170, 아, 2m 되나? 약간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살짝 줄여서 앞쪽에 당겨 놓으면은 이제 뭐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납득이 됐어요. 아, 됐다. 아, 이 사람 됐다. 분위기 딱 맞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가져와 볼게요. 저 사람 됐으면은 이 아주머니 두분 데리고 와서 흰색으로 쫙 날려 보면은 같은 선상에서 이 사람들이 쭉 가면은 사이즈가 똑같겠죠. 이 사람들하고 뒤에 저 남자들하고 여자들이니까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키는 스케일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단높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의 정점을 찍을 이 사람을 한명 데리고 와서 화이트로 날리고, 자, 이 사람들이 걸어서 내 눈앞에 걸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쭉쭉 걸어오면, 자, 이 사람 여기 딱 섰습니다. 계단 내려가려고. 무슨 난장이처럼 보이죠?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이 납득 가능한 스케일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땐이 계단 한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눈높이도 봐야 되겠고, 그죠? 이 정도 스케일이 돼야지 납득 가능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계단 스케일이나 이 담장 스케일 이런 걸잘 몰랐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 계단에서 뭔가 이렇게 출입구에서 올라오는 계단 같은데, 여튼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지 납득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스케일 차이가 어마, 집안에 이런 물론 큰 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스케일 차이가 확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케일감을 볼때 힘드시면은 차나, 제일 확실한 거는 차 있잖아요. 차 렌더링에 같이 걸려있는 차를 보면은 나무 스케일이 감이 오잖아요. 차 옆에 사람을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워놨을 때 어색한 이 나무와 이 나무 스케일.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 같으면 차라리 두개 자리를 바꿔줄 것 같아요. 앞쪽에 좀더 묵직한 나무, 이파리가 많은 나무를 두고 뒤쪽에는 배경이 좀 시원하게 보이게 이런 가는 나무로 정원에 딱 하나 점을 찍어주고요. 적당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뒤쪽에서 약간 좀 걸친 나무로 금방 컨트롤 알트 Q로 날렸습니다. 끝부분이 조금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나무는 또 스케일이 또팍 커져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 스케일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럼 좀 너무 많이 가리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다. 여기는 나무를 심지 않고, 낮은 그 관목 조경 등으로 이 지금 잔디하고 돌덩이 만나는 부분, 아파트 조감도 할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어색한 부분을 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요런데 관목으로 살짝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이죠? 제가 자주 쓰는 이 녀석을 컨트롤 T로 찌그러뜨려서 휘어서, 근데 너무 좀 왜곡이 돼가지고 좀 별로 건데. 완전 찌그러졌죠? 펴서 적당히 이렇게 점점 앞부분이 이렇게 커지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여서 이쪽 못따기 하는 느낌으로, 못따기 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가려주면 좋습니다. 물론 좀 어색하죠? 이때 색감만 맞춰주면 괜찮아요. 컨트라스트 좀 떨어뜨려주고 좀 어둡게 그림자 색감 보시고, 이 밑에 잔디 색감도, 잔디가 지금 최종이라고 볼게요. 저는 그냥 옐로톤과 레드톤 살짝 섞어서, 하부 그림자가 좀 어색하니까 지우개 툴로, 지우개 툴로 오퍼시티 100%로 여기 하부만, 그림자가 살짝 있는 게 좋아요. 살짝 검은 느낌이 살짝 보이는데 너무 많이 보이면 어색하고, 그림자 살짝 지워주면서 이렇게 지워가시면은, 여기도 약간 더 어두워야 되겠네요. 콘트라스트 살짝 떨어뜨려주고, 자, 이 상태. 이 상태에서도 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지우개로, 물론 이거 레이어 머스크로 지워도 되고요. 전 지우개로 할게요. 살짝 지워주면은 어때요? 아까 그 라인이 쫙 가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하게 가려주는 게 좋겠죠? 뒷부분 그림자는 살짝 지우는 게 낫겠다. 자, 이 정도.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나무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낮은 나무 이렇게 한두 그루 정도 넣어가지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건물로 잔디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쪽에 이런 부분에, 이런 것도 해주면 좋죠. 그 전에 요 돌도 있잖아요. 이돌 저거 되려나 모르겠네. 아, 이 제잔디 그거 쓰셨구나. 이돌 있잖아요. 렌더링 돌 쓰셨는데, 괜찮기도 하지만, 요런 것들은 어지간하면은 자연성 느낌을 주시는 게 좋죠. 건물 외적인 부분이니까, 저 뭐냐, 모델링에서도 이렇게 딱딱한 거 말고, 저번에 보니까 완전 진짜 실사 같은 그런
돌 느낌이 있는 게 있던데, 재질 넣어가지고. 그런 걸 쓰시면 좋을 건데, 너무 딱딱한 걸 쓰셔가지고, 이 건물 전체 분위기를 좀 약간 망치는 것 같아 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색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나서 둘러. 대충 딸게요. AS 시간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오, 그림자도 있네. 그림자 설마 잔디에 그대로 하신 건? 아, 아니죠. 역시 센스 있게. 그림자만 라소 둘러. 이거 다 지우면 안 되겠지. 지워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도 일단 꺼놓을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게 뭐가 또 있는데? 돌 그림자가 따로 있었구나. 돌 그림자 지워줄게. 사람들 꺼놓고. 자, 이 돌, 그리고 이거 꺾인 면도, 좀 너무 어색하죠? 그죠, 지금? 꺾인 면도 부드럽게. 패드 값한22 정도 주고. 어두운 잔디, 쓱 끌고 올라가고, 밝은 잔디, 꺾인 면이 부드러워야죠. 실제 시공해갖고 잔디가 이렇게 꺾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밝고 어두운 차이는 있으니까 이 정도만 표현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돌. 돌은 뭐, 제일 좋은 건 저런 자연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연석이 보이면은 사진을 찍어오세요. 같은 뷰에서. 이쪽 뷰에도 한번 찍어보고 저쪽 뷰에도 멋있는 돌길이 있으면은 여러 뷰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렸었죠, 이것도. 소스 따기 연습용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저번에 쭉 한번 나눠드렸던 건데, 초창기에. 제가 놀러 와서 찍은 돌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이 뷰에서 좀더 가파른 뷰에서 한번 찍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런 걸 쓰는 게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라소 툴로 패드 값한5 정도 주고요. 이렇게 덩어리를 잘라 넘어올게요. 잘라와서 딱 배치하면은 잔디 레이어 마스크를 딱 씌워줄게요. 컨트롤 T로 스케일을 좀만 조정해주면 뭐 아까 돌려줘도 괜찮아요. 돌이니까 납득 가능한 만큼. 자, 이게 너무 넓다. 아까 저두 줄이었는데 이게 네 줄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면 다시 두 줄만 쓰면 되죠. 여기 두 줄만 라소 툴로 패드 값한3 정도 주고요. 자, 여기부터 꼭두줄 아니더라도 두줄 느낌의 한 줄, 세 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패드 값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두줄 두께 정도 너무 넓어 보이지 않게 적당히 따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J 할게요. 제하고 이거 복사하고 이 녀석은 날리고 이래도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자연석이니까 진짜 자연석이니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뒷부분 이때 물론 컨트롤 T 명령을 좀잘 쓰셔야 되겠죠. 자, 했을 때아저 땅은 휘어 있는데 돌은 좀안 휘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돌도 잡고 휘어 줘야 되겠죠. 컨트롤 H T 이렇게 아니면 중심점을 여기 놓고 그냥 돌리셔도 되고요. 살짝 돌리셔도 되고 스케일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죠. 저희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끝정리는 라소 둘러 패드 값한2 정도 주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스타트는 깔끔하게 큰돌 하나로 가자. 네, 좋겠죠. 그다음에 지우개 둘러 이런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주면. 자, 우리는 지금 렌더링은 건물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외적인 것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물론 렌더링에서 자연스러우면, 우리 차 같은 오브젝트가 그렇잖아요. 차 같은 오브젝트는 실사 사진을 잘라내는 것보다
렌더링을 쓰는 게더 좋고, 왜냐하면 소실점 방향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런 이제 자연물은 최대한 자연물로 쓰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살짝 지워줘도 그냥 납득 가능할 수준으로 이 잔디에 묻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밝기를 조절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라소 툴로 아까 저기 꺾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밝기를 조준해서 예, 살짝 예, 이렇게 자, 끝부분 살짝 지워주면서 자, 돌 느낌이 좀더 자연스러워짐으로써 우리 건물이 좀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겠나 뭐 그런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님. 이 정도 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시도는 이 정도만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만 바꿔줘도 아까 처음보다는 그죠? 물론 학생 작품으로 봤을 때 도서관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거의 1년 다 됐죠, 그죠? 처음 보여주셨던 그 렌더링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발전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멋집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와, 18분 녹화했다. 18분. 18분 28초 지났습니다. 금방. 자, 그럼 제가 요거도 세이브해서 한번 드릴 테니까 PSD 한번 껐다 켰다 해보시면서도 한번 보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한번 더 공부하시면은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는데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창을 닫고 우리 도서관님 거는 세이브 안 하고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다 닫고